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화이트데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V앱을 켰고요. 네, 그랬습니다. 오늘 뭔가 입술색이 되게 연한데? 어우, 덥다. 그래가지고 화이트데이잖아요. 또 젤리들을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뭐라냐, 비타민 음료 젤리. 이거 진짜 제 페이보릿. 이건 처음 봐요. 프루팁스 젤리. 아무튼 와, 이거는 진짜 완전 유명했던 지구 젤리 비슷한 거. 이게 좀신 거. 이거 진짜 완전, 이것도 진짜 좋아요. 웰치스. 물은 황금머리. 초콜릿 받았냐고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약간 부었어요, 오늘 조금. 방금까지 안무 연습을 하다 왔고요. 뭐 연습했는지는 비밀이고요. 그냥, 네, 연습하다 왔습니다. 아침에 일본어 레슨 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를 또 잘라가지고 굉장히, 말했나 저번에? 네, 아무튼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끝나고 또 스케줄이 있는데, 그냥 화이트데이니까 잠깐이라도 엔진분들 보려고 켰습니다. 정원 잘 지내? 아, 당연히 물론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공백기여가지고 엄청 널널해요. 푹 쉬면서 다음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색 바꿨냐고요? 아니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바뀌어 보이긴 하는데, 염색을 다른 색으로 한건 아니고 그냥 했던 색이 빠진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했던 색이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은 아침에 아침밥을 뭐 먹었더라? 맞아요, 점심밥으로, 점심 식사로 이제, 아, 이거 말했구나,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네,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성우 형이 그때 스테이크랑 어떤 비빔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스테이크도 같이 조금 먹었습니다. 완전 TMI죠. 그래서 저번에 저녁을 못 먹어. 아 맞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다 해놓고 안 먹어서 그안 알려드렸는데, 그때가 며칠이었죠? 2000 며칠 이틀 전인가?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이틀 전이었죠 아마. 이틀 전에 저녁을 뭐 먹었더라? 이틀 전에가 진짜 뭐 먹었지? 와 진짜 기억 안 난다. 잠깐만, 피자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다, 그때 그거 먹었어요. 맞다, 베스킨라빈스에서 그 마카롱, 아이스크림 마카롱. 그때 왜냐면은 약간 좀 출출한 상태였거든요. 뭔가 그 약간 저녁을 딱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요기 할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자꾸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도 시키고 마카롱도 시키고 자꾸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엄청 달긴 했는데. 포켓몬빵 먹어봤냐고요? 포켓몬빵은 사실 왜 갑자기 유행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엄청 화제더라고요. 자꾸 그냥 아 그렇구나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막 옛날에는 그 포켓몬 롤빵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초코 롤빵. 그거는 몇번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굳이 찾아서 막 사서 먹는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어제 또 경청에서 보니까. 약간 경청 갈 때마다 뭔가 요즘 트렌드를 되게 업데이트하고 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 컴백을 위해서 스포일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사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사실.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준비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지금 춤 연습하는 것도 약간 레슨도 다음 거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저희 진짜 약간 그런 코레오, 약간 실력 증진용 그런 레슨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 저도 스포를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지금 아직 스포할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준비를 준비하는 단계. 어, 배고프네요. 감기 걸리냐고요? 아닌데?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나요? 감기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환절기여가지고 그저께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4시 반이니까 아직 퇴근 시간은 아니네요.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요?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약간 메뉴 뭐 먹을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맛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어 레슨 때 니키도 하냐고요? 아니요, 니키는 안 합니다. 니키는 저희 일본어 레슨을 할때 한국어 레슨을 해요. 젤리 좀볼수 있을까요? 젤리. 무슨 젤리 원하세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반지 캔디.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옛날에 막 먹고 싶었어. 600원인가? 300원인가? 6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비싸서 아까워서 못 먹던 그 사탕. 이거는 진짜 진짜 비싸서 못 먹던 사탕. 아, 초콜릿. 학생 때는 그랬었죠. 이걸로 보니까 되게 여긴 고등어 색깔이네요, 파란색. 실제로 보면 초록색 느낌이거든요, 살짝. 진짜 여긴 되게 그런 느낌이다. 신기하네. 정원아, 지금도, 아, 그러네요. 지금도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약간 그 뭐라 하냐, 그러니까 용돈 받던 시절, 용돈을 약간 주기별로 규칙적으로 받던 시절. 반지 사탕, 반지 모나오니 보다요. 오케이, 오 제대로인데. 이거 아니네, 다이머링. 무슨 맛이지? 좀 이상한데? 모습이 좀 이상한데, 이거 뭐 V앱에서 먹는 게? 응? 무슨 맛이지? 엄청 단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소다? 소다? 아무튼 엄청나게 단 맛입니다. 약간 근데 엄청 불량식품 맛이에요. 소다? 소다 맛? 와, 이거는 엄청나죠.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러분, 뭐 먹어볼까요?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많거든요? 추천해주세요. 뭐 먹을까요?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 날까요? 전부 다 말고 딱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동그란 거? 이거? 이거요? 지구? 뭐 먹을까요? 하리보 젤리? 수박? 수박? 아, 수박이 이거구나.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 먹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맛, 아니. 그니까, 너무 달아요. 제 취향이 아닌.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있는 거다 먹어봤으니까, 이거, 이것만 안 먹어봤어. 이거만 먹어볼래. 처음부터 먹고 싶었던. 와, 대박. 와. 와. 향이. 와. 너무 다, 향이 다르다. 냄새 나요, 여러분? 좋죠, 냄새. 그쵸? 과일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오케이. 결론을 내드릴게요. 만약에 마트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걸 사드세요. 이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더 그냥, 맛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네. 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어우, 달어. 여러분, 점심, 지금 점심 아닌데. 점심. 아, 저녁. 저녁 드실 건가요, 여러분? 뭐 드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요? 오늘 위버스로 말고 이렇게 V앱 온 김에 V앱에서 점액추 바꿔가야겠다. 저녁으로 하리보 먹으라고요? 저녁 뭐 먹을까요? 햄버거? 치즈버거? 오리백숙? 오리백숙도 있구나, 와. 닭고기? 소고기 전골? 볶음밥? 나베? 나베가 뭐지? 민트치킨? 닉네임이 떠누의 바보시네요. 카레? 곰돌이탕? 샤브샤브? 어렵다. 뭐 먹지? 으아! 으아, 뭐 먹지? 오케이, 멤버들이랑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컨텐츠 팀 분들이 구입 한다고 하니까 이거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이거를 준비해 주신다 했는데 젤리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엄청 많이 주셨네. 카레 우동. 달달한 거랑 매운 거 중에서 뭐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달달한 걸 진짜 좋아해요. 단 거를. 약간 단거 먹었을 때 약간 어우 달아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느낌. 약간 단 거는 진짜 단거 되게 맛있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단거 먹으면. 까르보나라 좋네요. 오늘 맞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어떻게 잘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원래는 약간 월요일이 이런 월요병 이런 게 저희가 없었는데. 물론 지금도 없지만 뭔가 월요일인 거를 이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갔는데 경청을 일요일 날 하니까 확실히 약간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오늘 일요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과자를 먹나요? 원래 제가 군것질을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요즘에는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원래였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거의 다 깠을걸요? 근데 지금 최대한 줄이는 중. 원래 이것도 안 깔려 했는데 엔진분들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안 까겠습니까? 그래갖고 사실 핑계고요. 젤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뜯어버렸어. 정원아, 월요병 없애는 방법은? 전 세계에 월요병이 없는 직장인 학생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되게 경청 같다. 약간 사연, 약간 고민 들어.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뭔가 약간 쉬었다가 다시 일하는 약간 운동도 쉬었다가 다시 뛰면 힘드는 것처럼 이런 것도 쉬었다가 또 할라 하면은 약간 아 이렇게 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뭐 약간 하는 일이 재밌으면은 약간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고 이러지 않을까요? 진짜 어려운 것 같네요. 월요병이 없는 방법. 일요일에 학교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월요병이 아니라
일요병이 생기는 거 아닌가? 토요일 쉬었다가 다시 일요일 학교 가야 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과자 뭐냐고요? 가장 좋아하는 과자. 홈런볼도 있고, 홈런들. 그리고 치토스도 진짜 좋아하고요. 고래밥도 진짜 좋아하고요. 약간 그런 양념 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허니버터칩 맛있다고요? 허니버터칩 진짜 그 약간 지금 포켓몬빵처럼 허니버터칩도 엄청 이게 붐이 됐던 적이 있었죠. 이게 되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고모네 집에 가가지고 지금 이사하셨는데 옛날에 고모네 집이 안산이었나? 그때 아마 안산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허니버터칩을 진짜 거의 안 팔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체해가지고 그때 명절 때였나? 그때 가서 전뭐 어떤 음식 먹었다 체해가지고 아빠랑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그때 딱 근데 그때 그냥 걷는 김에 앞에 미니스터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편의점 막 CU 막 그때 CU 있었나? 아무튼 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막 이렇게 편의점 앞에 종이에 허니버터칩 다 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약간 딱 느꼈어요. 뭔가 아 이거 허니버터칩 되게 사기 힘들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어차피 뭐 산책하는 김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볼까 해봤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미니스톱 들어갔는데 있는 거예요. 딱 말하니까 허니버터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어가지고 우연히 사갖고 왔는데요. 허니버터칩 들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 약간 구하기 힘들었던 과자. 그때 비닐봉다리만 막 팔고 그랬었어요. 네, 여러분. 사실 다음 스케줄이 바로 있어가지고 5시부터 있거든요. 이제 또 준비하고 바로 가야 돼서 화이트데이여서 잠깐 킨 거고요. 그만큼 더 월요일이지만 화이트데이인 만큼 또 달달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네. 아쉽네요. 아이고.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